그 미세먼지가 코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코를 좀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이제 아이들 그코 속에는 콧살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막히면은 코에 순환이 안 되고 부비동의 점액이 코 쪽으로 좀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얀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 비염기로 이렇게 맑은 코가 주르륵 흐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콧물이 좀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아이가 너무 코가 막혀하고 콧물의 양이 많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번 진찰을 받아야겠죠?